경상북도 포항시 6,000평의 땅을 개간해 2013년 설립한 마을 기업이 있다. 영농팀, 가공팀, 마케팅팀으로 나누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가 활발하다. 1차 농산물이 있고요. 이제 고추, 감자, 고구마 등등등에서 한 열한두 가지 정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있고, 그리고 2차로는 가공품이 있는데 그게 떡류하고 장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판매율을 올리는 인기 상품은 떡볶이 떡. 떡류 상품 반응이 좋자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 떡과 소시지와 떡을 엮은 소떡까지 연이어 개발했다. 특히 소떡은 농림부 장관상까지 수상했다. 최고 판매 됐을 때는 저희가 한 150만 원, 160만 원 하루에. 세트로 하면 몇 세트가? 세트로 하면 1,500세트. 최근엔 포항을 대표하는 과메기를 인근 업장에서 들여온다. 이곳에서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제철 채소를 과메기 곁들임 채소로 묶어서 세트 상품을 기획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 마을 기업을 통해 구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웃 상품 과메기를 대신 팔아주는 셈이 된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택배가 1,000건 정도 배송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과메기 곁들임 채소와 소떡 그리고 장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은 소비자들이 이 상품들을 어떤 이유로 구매하는지 선호도 파악을 꼼꼼히 하고 있다. 치즈가 들어간 떡볶이 떡이다 보니까 일단 특별하잖아요. 그냥 떡볶이 떡보다 좀 특별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재구매를 많이 하세요. 평소에 잘 못 드시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구워 먹어도 치즈 스틱 먹는 것처럼 맛있고 떡볶이에서 먹어도 매운 걸 조금 중화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마을 기업에서는 부설 연구소까지 설치했다. 꾸준한 연구 끝에 청국장 특유의 냄새를 잡는 데 성공. 냄새 없는 청국장을 개발했다. 지금 기존 제품은 좀 그 청국장 특유의 냄새, 느끼한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도다지 마을에서 자체로 만드는 배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 배지 이제 독성도 없어지고 특유의 잡내도 많이 잡아가지고 청국장이 냄새가 없는 청국장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특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까지 개발했다. 포항이 특산물이 대게가 있잖아요. 대게 껍데기를 활용한 게 결국 GCM 농법입니다. GCM 농법이란 게 껍질에 함유된 키토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키틴 유생물이 게 껍질을 분해해 파생된 미생물로 유해 물질을 죽이는 방식을 말한다. 2015년 농업 분야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이 기업은 연간 8억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가 어디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그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고맙고 또 그냥 단순히 개인 사업자가 어디서 이제 나와서 판매하는 쉽게 말하면 잡상인처럼 그런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인정해주는 상품으로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설립 5년 내에 기업에 상품 개발비 및 취약계층 고용비를 지원한다. 저희가 식당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가서 먹기도 사람도 많고 여름에는 뭐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이런 게 항상 열려가지고 늘 그 제철 채소를 많이 이용하죠. 설립 당시 가구 수가 줄고 쇠퇴해가던 마을을 살렸듯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기업 목표라는 김을래 대표. 저희는 정년은 없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분들이 그 정도의 만약 떡을 만드는데 경력거자가 되면 떡을 아예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차려주고 싶어요. 회사를 차려준다는 게 이제 개념상이긴 한데 아예 한 사람이 이제 떡을 담당을 하고 장을 담당하고 체험을 담당하고 저희 미생물 연구소에도 박사도 계시고 석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혼자서는 연구소 설립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랑 같이 가는 거죠.